오랜만에 손자랑 나왔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오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 내리더군요. 지금은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10월이라 단풍 시기인데 손자랑 이쪽은 단풍 절정기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비는 내리고 있지만 여기 손자랑은 웅장한 단풍도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네요. 사실은 여기 온 게 제가 등산화를 하나 샀어요. 문닥지의 아크 미드라는 등산화예요. 이 등산화를 테스트 해볼 겸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발 사이즈가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아시안 핏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게 올해 7월에 산 거거든요. 무더운 여름에 이런 등산화를 신고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테스트를 진행을 못하다가 지금 가을이니까 생산하고 딱 맞거든요. 테스트하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서 더더욱이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저래 즐길 겸 겸사겸사 온 거예요. 국가 상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5분 흐르고 있어요. 지금 5시 10분인데 좀 쉬면은 일몰 시간이 5시 뭐 한 30 몇 분 되거든요. 아 진짜 더 많이 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아, 드디어 풍차가 보입니다. 풍차가 보여. 날씨는 안 좋아도 이 풍차 보는 맛이 있어요. 또 아, 지금 여기 능선길에 왔는데 운동이가 엄청 길어요. 무슨 무슨 하고 저기 대충 예상은 했지만 저쪽에 한 텐트 두세 동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두 동 여기 이쯤에 한 동 이렇게 와 있네요. 도착했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비가 조금 잦아들었었는데 지금 비가 다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쯤 되면 바람이 이제 가세히 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 정도까지 지금 약간 좀 저체온증 올라오고 하고 약간 좀 추워지려고 하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애초에 좀 고생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짱짱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좀 젖었어요. 침수. 그렇게 뭐 비싼 카메라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카메라인데, 아, 좌우지간 이게 습기가 찬 건지 아니면은 아예 침수가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 지났어, 지. 아. 핫팩을 가져왔는데 지금 약간 살짝 엉덩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춥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엉덩이라도 조금 침낭 안에서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 보면 알겠죠. 지금 안개도 끼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텐트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풍력발전소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8시 24분인데 저녁 식사를 하지도 못했고 밥부터 먹겠습니다. 에너지바를 안 먹었어요. 아까 요거부터 좀 먹고 제대로 된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 12시니까 이제 밤 12시죠. 자정에서 오전 1시 요럴 때가 번개치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기예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번개치는 퍼포먼스를 살짝 기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못 보게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아, 뜨거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 조명 속에 비춰지는 이 빗방울의 물 분자, 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물 분자 같은 거 지금 요런 거밖에 안 보여요. 매우 심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네. 먹을 거를 조금 더 챙겨올 걸 잘못했습니다. 약간 후회스럽네요. 이제 젖었던 옷도 거의 다 말라가고 있고 나름 지금 쾌적해졌습니다. 조금은. 아, 지금 뭐 다시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조금 그러고 있고 뭐 세게도 왔다가 지금은 또 약하게 오네요. 이 등산화가 많이 젖은 상태예요. 다행히 여분의 양말이 두 켤레나 있어가지고 뽀송뽀송한 거 그냥 그거 내일 신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거 젖어 있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 이게 안 그래도 요거 안 젖을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좀 젖어버리더라고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래도 테스트는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어야 될지는 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내일 6시 37분이 일출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좀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좀 빨리 뜰 생각입니다. 빨리 떠나야겠어요. 좀 늦게까지 뭐 있어봤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한 것도 그렇게 별로 없는데 지쳤어요. 저 이제 잡니다. 굿모닝. 일찍 일어나기는 커녕 지금 오전 7시 43분이에요. 제가 좀 알람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비도 여전히 계속 옵니다. 어제보다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새벽에 조금 더 많이 왔었어요. 중간에 번개 치는 예보가 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원래 없는 걸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번개가 치더라고요. 어우, 바람이 확실히 어제보다 더 붑니다. 그리고 지금 몇 도냐? 이거 온도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략 16도 정도 되는데 지금 16도 같지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이거보다 낮아요. 체감 온도가 8도입니다. 8도. 되게 지금 쌀쌀하고 살짝 춥습니다. 이제 잠에서 좀 깬 지 좀 됐으니 아침 식사나 좀 할까 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쇠고기 크림 스프예요. 이거 지금 발열팩이 한 2년 전 거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백패킹 나온 거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반응이 안 옵니다. 물 넣자마자 좀 빨리 부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이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한 개를 더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이거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일단은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먹어야지. 이거 언제 기다려? 파슬리 가루를 가져왔어요. 이거를 살짝 뿌려주고. 따뜻합니다. 따뜻해. 근데 이거 뭐 집에 있으면 거들 떠나 보겠습니까? 이런 거 잘 안 먹죠. 집에 있으면 무슨 누가 먹습니까? 스프를 이런 거 인스턴트 식품 사다가 그죠? 뭐 남의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때나 좀 먹는 거지. 비가 오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바깥 상황을 저는 앞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를 또 보고 싶기도 한데 카메라만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겨우겨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 것 같아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철수하고 그럴게요. 와, 드디어 나왔다. 제가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캠핑보다는 백패킹을 더 많이 즐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관짝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 마냥 좀 답답한 것도 있긴 했지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좀 뭐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